안녕하세요. 그랩더기타의 혁쌤입니다. 네, 이번에 연습해보실 곡은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입니다. 네, 강렬한 리듬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죠. 자, 바로 코드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각 코드표에서 빨간색 점은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음, 즉 근음을 나타내는 점이니까 꼭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코드 C샵 마이너 바레 코드부터 보실게요. 네, 6번 줄은 5번 줄까지 바레로 잡고 계신 검지손가락을 살짝 올려잡아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6번 줄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코드는 지금 잡고 계신 모양 그대로 한 줄씩 올려주시면 되는 G샵 바레 코드입니다. 자, 다음 코드 보실게요. A 코드. 다음은 B 바레 코드입니다. 네, C샵 마이너 코드와 똑같은 방법으로 6번 줄은 막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처럼 새끼손가락이나 약지손가락으로 2, 3, 4번 줄을 동시에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코드 E 코드입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신 기본 E 코드. 자, 이 모양으로 연주하셔도 좋은데, 자, 원곡처럼 상승감을 주기 위해서 높은 포지션에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자, 이 두 코드 중에 마음에 드는 쉐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네, 주법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곡의 파트별 진행 순서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처음 인트로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인트로에서는 따로 기타 연주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자, 멋있자고 배우는 기타인데 한번 멋져 보이는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타 바디를 쳐서 마치 드럼 같은 소리를 내는 바디 퍼쿠션을 간단하게 넣어 볼 텐데, 자, 먼저 아래 자막에 보시면 탑의 아래쪽에 별 표시가 있는 박자에서는 여기 손목 부분으로 기타 바디의 윗부분을 자, 이렇게 쿵, 쿵. 네, 이런 식으로 쳐서 드럼의 킥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탑 악보에서 위쪽에 별 표시가 있는 박자에서는 바디 아랫부분, 네, 웬만하면 이렇게 피크가드가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치는 게 기타에 손상 없이 연주할 수 있어서 좋겠죠. 네, 이 아랫부분을 중지 하나 혹은 중지와 약지로,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툭툭 쳐서 드럼의 스네어 역할을 하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3, 4, 5번 줄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박자에서는 왼손으로 줄을 막은 채로 기타 줄을 스트로크하셔서, 자, 이런 브러싱 소리를 내서 마치 드럼의 하이햇 역할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하이햇 소리를 내실 때 스트로크는 일정한 톤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운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실게요. 네, 그럼 아래 악보 순서대로 천천히 보실 텐데, 그냥 악보대로 보고 연주하려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호를 넣어서 쉽게 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킥 소리는 쿵. 자, 그리고 스네어 소리는 탁. 자, 마지막으로 하이햇 소리는 치. 자, 이렇게 구호를 붙여서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 쿵, 치, 탁, 치, 치, 쿵, 탁, 치.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쿵, 치, 탁, 치, 치, 쿵, 탁, 치, 쿵, 치, 탁, 치, 치, 쿵, 탁, 치. 네, 이렇게 간단하게 패턴을 외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패턴이 한 마디인데 처음 세 마디는 이 패턴으로 연주를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마디는 패턴대로 연주를 하시다가 포박자에서는 소리를 막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네, 그럼 인트로 네 마디 시범 바로 이어서 보실게요. 쓰리, 포. 네, 다음으로 이어지는 A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A 파트는 원곡의 리듬에 맞춰서 간단하게 연주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는 팝뮤트라는 테크닉이 사용되는데, 팝뮤트는 줄의 끝부분, 자, 이쪽 브릿지 쪽에서 손날로 줄을 막고 연주하시면, 자, 이렇게 먹먹한 사운드가 납니다. 자, 이 소리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주법이 팝뮤트인데, 자, 팝뮤트 주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팝뮤트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A 파트 연주를 해 보실게요. 자, 바로 패턴 보시면 1 and 2 and 3 and 4 and. 네, 이렇게 1과 3 and 박자에서만 스트로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네, 그런데 저희 연주 영상에서는 지금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약간 띠용띠용 하는 느낌으로 연주를 했었죠. 자, 이건 제가 2년 전쯤에 어거지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현뮤트라는 테크닉인데, 자, 일반적인 팝뮤트처럼 막고 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먼저 팝뮤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소리를 내자마자 손날로 줄이 끝부분부터 이렇게 팝뮤트를 하며 들어오는 식으로 팝뮤트의 접촉면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댄스곡과 같이 미디음이 많이 들어간 곡에서 사용해주시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보신 이 형미수를 사용해서 A파트 시범 이어서 보실게요. 3, 4, 1, 2, 3, and 4 1, 2, 3, and 4 1, 2, 3, and 4 2, 3, and 4. 네, 다음으로 이어지는 A다시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A다시 파트에서도 판뮤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패턴은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한마디에 다운 스트록 8번씩만 해주실 텐데, 자, 맨 처음 스트록만 빼고 나머지 리듬을 모두 판뮤트로 연주를 해보실게요.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 마디는 다운 스트록 한 번만 해주시고, 소리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네, 저는 이 부분에서 형뮤트를 사용해서 연주를 했는데, 자, 마음에 드는 주법으로 편히 골라서 연주를 해주세요. 2, 3, 4. 네, 그럼 A다시 파트 시범 이어서 보실게요. 3, 4. 네, 다음으로 이어지는 B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B파트는 원곡처럼 엇박자에서만 소리를 내는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패턴은 막고 다운, 막고 다운, 막고 다운, 막고 다운.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고, 네 번째와 여덟 번째 마디에서는 원곡의 멜로디 라인대로 연주를 해봤는데, 자, 먼저 네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네, 먼저 판뮤트를 해주신 상태로 1, 2.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1, 2. 자, 이번엔 여덟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그럼 B파트 여덟 마디 시범 이어서 보겠습니다. 3, 4. 1, 2. 다음으로 이어지는 C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C파트는 16비트 스트록으로 아주 시원하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부터 보실게요.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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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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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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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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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요. 자, 맨 마지막 두 마디만 패턴이 달라지는데, 자, 먼저 11번 플랫 5번 줄과 13번 플랫 3번 줄. 네,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같은 음이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6번과 4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막아주시고요. 자, 1번과 2번 줄은 개방현 소리를 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다운. 자, 바로 이어서 지금 쉐입 그대로 두 플랫 내려가서 다운.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 그대로 다운 업. 자, 지금 보신 리듬은 끝까지 누르고 계실 필요 없이 다음 연주할 음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플랫 그대로 내려가서 다운. 자, 그 다음은 한 플랫만 내려가서 다운. 자, 그리고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다운 업. 자, 마지막은 두 플랫 내려가서 다운. 네, 이렇게 한 마디가 종료가 됩니다. 자, 천천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인트로 때 저희가 연주했던 퍼쿠션을 그대로 연주를 해주시는데, 쿵, 치, 탁, 치, 치, 쿵, 탁. 네, 여기까지만 연주를 해주시고 다음 파트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C파트 총 9마디 이어서 보실게요. 3, 4. 네, 이렇게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됩니다. 자, 2절은 A파트로 돌아가서 A, A-, 그리고 B파트까지 1절과 똑같이 다시 연주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2절 C파트 보실게요. 네, 2절 C파트도 1절과 거의 똑같은데, 자, 첫 번째 마디만 살짝 다르게 연주합니다. 자, 원곡에 맞춰서 첫 박자는 쉬고, 2박자부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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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한 번 더 보실게요. 쉬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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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맨 마지막에 추가되었던 퍼쿠션 연주는 생략하고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D 파트 보실게요. 자, D 파트는 사실 기타로 연주를 안 하셔도 되는 파트인데, 자, 저희는 또 이런 곳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자, 멋진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우선 연주는 마지막 마디를 제외하고 모두 판뮤트로 진행이 되는데, 자, 업피킹 할 때는 판뮤트를 해주셔도 되고, 판뮤트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풀린 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천천히 네 마디씩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처음 네 마디입니다. 3, N, 네, 다음으로 마지막 네 마디입니다. 3, N, 4, N. 네, 그럼 D 파트 8마디 모두 이어서 보실게요. 3, 4. 다음으로 마지막 파트인 C파트입니다. 자, 마지막 C파트는 1절 C파트와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브의 럽다이브를 배워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랩더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